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써도 사람과 짐승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사연입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분노하신다 진짜. 제목 나란 말싸미 시댁에 달아 시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견차로 미친 남편이 니르고자 홀빼 이셔도 마참내 죽어 이 미친 새끼야. 원제 당신들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최댁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신혼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결혼 1주년입니다. 남들은 꿀이 떨어질 시기인데 저는 꿀이 아니라 눈물이 떨어지고 계속 이혼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냥 이혼할 겁니다. 할 건데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남편은 미안하다라며 억지 사과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 본들 결국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쓰는 건 제가 100% 겪은 일이고요. 과장은 단 1%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이혼을 하기 전에 지은 죄는 알게 해줘야 하니까 말이 안 통하거든.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 안마 의자를 사드렸습니다. 벌써 5개월도 넘은 일인데요. 당시 생신 한달 전부터 야들아 나 그거 갖고 싶다라며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그날에 맞춰 안마 의자를 사드렸는데 참고로 제돈 80%입니다. 설치가 끝나자마자 하는 말. 에잉, 이건 뭐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영 별로네. 그리고 내가 본 모델은 이게 아닌데. 에잉. 참고로 이거는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 모델이 맞고요. 또 저희 시댁이 좀 그렇습니다. 마루가 되게 좁고 주방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방이 좀 많은 그런 구조예요. 그런 만큼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TV 맞은편 귀퉁이에 놓기엔 좀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안방이나 혹은 당신들이 안 쓰는 빈방에 둘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TV를 보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셔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지 같다! 이러면서. 당신 집 마루가 좁다는 말 죽어도 안 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진 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당신 여동생한테,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너무 무식해. 어찌나 무식한지. 그거 그냥 그저 큰게 최고라고 저런 걸 사왔네. 에이, 그지 같은 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소리를 했고, 시 이모님이 저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이고, 이거 사. 어른한테 그런 걸 선물할 땐 어른이 좋아하는 걸 사줘야 하는 거다. 너 보기 좋은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알았냐? 등등 이런 소리를 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 남편이 나섰습니다. 에이씨, 엄마,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럼 그냥 우리가 가져간다. 이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라, 공간만 차지하고 영 별론데 잘 됐네 이러면서 막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용달차 불렀어요. 그리고 진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린 그걸 안 쓰지만, 그래도 그냥 놔둬라. 놔뒀다가, 니네가 하고 싶을 때 와서 해라. 이러면서 두팔 벌려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또 말은 잘해놓고, 아직까지 잘 쓰고 계세요. 공간만 차지하고 별로라는 투덜거림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저희 시누이 결혼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강남 시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실력도 좋아서 부원장으로 있는데 아무튼 저 결혼할 때이 친구가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 저희 시누가 엄청 이쁘게 잘 됐다라며 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언니 친구분한테 스튜디오 촬영이랑 결혼식 때 메이크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오길래 저도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금액이랑 시간 조율 후제 친구가 시누이 결혼식 때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시누 친구라고, 아니, 거기다 친구의 시누이라고 엄청 신경 써줬어요.
혼주 메이크업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해줬습니다. 양가 모두 공짜로 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고 사진이 나온 날 다 같이 보는데 시누이가 막 호들갑을 떨어대며 아 언니 언니 친구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요. 아우 언니 그거 알아요? 제 친구들도 나중에 언니 친구분한테 다 갈 거고 또 부를 거래요. 크크크크크 등등 엄청 좋아하면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 얼굴을 탁 가리키더니 다시 태어나게 뭘 다시 태어나? 아이고 애 입술색 봐라 너무 촌스럽잖아 아이고 그지같아 신부가 좀 밝고 화사한 걸 써야지 참고로 저희 시누이 피부톤이 좀 어두워서 일부러 밝은 색상이 아니라 조금 탁한 빛에 그런 핑크색 립을 발라줬던 건데 그런데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친한 친구라면서 친구 맞냐? 어? 너그 시누인데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해야지. 어? 이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 꼬라지가. 어? 이러면서 막 뭐라 헛소리를 해요. 물론 시누이가 바로 정색하면서 화를 냈고 사과도 했는데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식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딸 공주처럼 이쁘다. 메이크업 선생 실력이 참 좋구만. 어쩐다 저쩐다라며 온갖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해놓고 여기서 제 친구인 걸 알자마자 다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까는 거죠. 끝으로 제가 제일 열받는 거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사건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복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저희 부모님이 토종닭 두 마리랑 자연산 전복을 넣어 정말 귀한 백숙을 만들어 보내주셨거든요. 시댁에 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먹어라 이러시면서 냄비에 넣고 한번 데우기만 하면 된다. 엄마가 직접 싸들고 오신 거예요. 장만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다시 가가지고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 두 노인네가 완전 허겁지겁 진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양 그냥 말 그대로 처먹더라고 그렇게 먹더니 참고로 여기에요 자연산 전복이 10미나 들어있었는데 저 남편 한 개 먹을 동안 두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딱히 기분 나쁜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주 쬐끔 서운한 마음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당신들 드시라고 가져온 거니까 문제가 될 건 단 하나도 없었는데 문제는 그걸 다 먹고 난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에이그 전복이 양식 냉동인가 보네. 에이그는 하긴 그러니까 미리 삶아서 보낸 거겠지. 토종닭이 원래 좀 이렇게 억센가? 근데 이게 토종닭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그냥 대충 크면 다 토종닭이라고 하는 거지. 히히히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삼계탕집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가 이젠 좀 쉬고 싶다라며 그만두셨지만 최소 30년간 장사를 하시며 그동안 그렇게 쌓여있던 그 노하우로 저희 자식들이랑 사돈 드시라고 일부러 더 신경을 써서 진짜 좋다는 것만 일부러 골라넣어 장만을 해주신 건데 그런 당신들의 딸이 그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걸신 들린 듯 허겁지겁 싹 다 처먹어 놓고 냉동이네 어쩌네 자연산이 아니네 어쩌네 토종닭이 아니네 그냥 노개구만 어쩌네 저쩌네 이때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지막엔 이런 소리를 합니다 히히 이거 보니까 들은 것도 없는데 이건 뭐 한 5만원씩 받지 끝까지 자연산 전복이 아니라고 비하했어요. 하여간 아이고 장사 속이 무섭긴 하네. 아이고 부자 됐겠다. 네가 엄마 아빠. 젓가락으로 당신이 먹다 남은 뼈를 툭툭툭 건드리면서 눈은 저를 쳐다보며 이런 망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처음엔 분노 때문에 가슴 속에서 뭔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이게 또 정점을 찍으니까 그 뜨거웠던 게 순식간에 팍 식어버리네요. 그냥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짐승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저의 그런 낌새를 느꼈는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에이, 엄마는 뭔 그런 소리를 해. 장모님이 일부러 보내주신 건데 그냥 고맙다, 잘 먹었다 하면 되는 걸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러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이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이 뚝 떨어지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잘 들어. 나 이제 니네 엄마 아빠 절대 안 볼 거야. 아니 솔직히 너도 꼴보기 싫다. 이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 얻어먹기만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말 어디가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라고 했더니 또 하는 말. 에이씨,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옛날부터 내가 막 선물 같은 거 해드리면 맨날 돈만 벌었다고 뭐라고 해도 다른 데 가잖아. 그럼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백숙도 마찬가지야. 이제 막 어디 가잖아. 그럼 당신들 사돈이 토종닭에 귀한 전복을 10마리나 넣어서 보내줬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잘 갔다. 이러면서 자랑한다니까. 진짜야. 레알. 레알. 망치로 찍어버리고 싶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가 똑같은 귀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인간은 뭘 어찌 해석을 했길래 저 말이 그런 뜻으로 들리는 걸까요? 아무튼 두 분 다 안 보고 싶다. 사람 마음에 상처밖에 안 주는 사람들 나는 존경도 못하고 아니 그냥 다 싫다. 이러니까 그럼 뭔데? 그냥 뭐 남남으로 살겠다는 거야? 어? 나는 뭐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없는 줄 알아 임마?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서운했던 게 뭔데? 말해봐. 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 하, 진짜 개새끼. 참고로 저는 큰 게 이 정도지 작은 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제가 그랬습니다. 알았어. 그럼 서운해지지 않게 앞으로는 서로의 집에 가지 말고 각자 다니자. 이러니까 도대체 가족의 의미가 뭐야? 가족은 서로 감싸주는 거야! 라며 짖습니다. 짖어요. 누가 GM이 아들 새끼 아니랄까봐 그냥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이 새끼하고는. 아무튼 이날은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엄마 아빠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린 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죠.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무슨 말을 못하시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 놈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전달해? 내가 안 그래도 너희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해가지고 고기도 못 들겠는데 너는 왜 자꾸 울면서 저 두 분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야? 라며 여전히 짖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젠 소리 없이 표정 없이 전달합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뜻이 그 미안하다라는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분이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만약 제가 오해를 한 게 맞다면 사과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내일 법원으로 갈 겁니다. 댓글 1번. 남편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지. 지 부모가 며느리랑 사돈 무시하려고 했던 말인 걸 안다고. 그걸 모르면 전응하죠. 그런데 무조건 일단은 아니라고 찔러보는 겁니다. 이혼하세요. 답이 없죠. 저런 쓰레기들은. 2번. 그걸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이혼도 이혼이지만 바로 확 뒤집어 엎었어야지. 불도 지르고 폐악을 부렸어야지. 폐악을. 아이고 답답아. 3번. 쓰니도 잘 알죠. 네 남편이 제일 병신인 거. 5번.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다. 아유 그래 뭐 시부모야 안 보고 산다 쳐도 저는 개소리를 하는 남자랑은 절대 못 살죠. 아니 도대체 뭘 어찌 해석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뭐지? 분명 똑같은 언어인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런 건가? 6번. 님 남편 이 댓글들 보면 분명 이럴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 건 맞는데 그냥 너 하나만 참으면 다 편하잖아.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부모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아이씨 뭘 이런 걸 가지고 글까지 써. 당장 지워라.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욕먹게 만드니까 좋냐? 이거 100%예요. 하나 더 있죠. 그래도 이혼은 안 돼. 7번. 이야 수준 진짜 처참하다. 거기다 남편도 똑같네. 세상 저질이야. 오던 복도 무서워서 도망가겠네요. 8번.
뭐지? 분명 같은 조선 말인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아우 진짜 아가리를 확 위아래로 찢어버리고 싶다. 제가 썼죠. 짐승과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나란 말쌈이 시댁에 달아 시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미친 남편인 이러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이루고. 뜻이 통하질 않아. 에이, 그지 같다. 감사합니다.